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7월 28일 일요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을 읽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마가복음 4장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군중을 가르치기 위해 배에 오르신다. 마가복음 4장 10에서 1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린 후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하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온종일 가르치셨던 하루가 마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넌다. 마가는 이 장면을 계신 그대로라는 표현으로 예수께서 매우 지치셨음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바로 잠이 드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을 때 호수에 일어난 큰 폭풍으로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다.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가 그치도록 명하신다. 장엄한 정적이 호수 위에 내릴 때 제자들이 그분이 행하신 신성한 능력에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시편 104편 1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9절에 나타난 여호와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그분의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유형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건에는 다섯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신성한 능력이 나타남. 둘째, 인간의 두려움.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넷째, 하나님 또는 천사가 전하는 계시의 말씀. 다섯째,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 이야기에는 다섯 가지 특징 중네 가지가 나타난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신성한 능력의 나타남이고 제자들의 두려움은 인간의 두려움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질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인간의 반응이다. 여기 빠져있는 것은 게시의 말씀이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게시, 비밀 주제로 등장하며 이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나타난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독자로 하여금 이 이야기에 빠져 있는 계시의 말씀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라는 답을 스스로 채우도록 이끈다. 교훈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현현과 유사하지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독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스스로 찾게 한다. 묵상.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심 태풍은 경로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쳤으며 번개불은 그의 얼굴을 환히 비쳤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남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시대의 소망 335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풍랑이 있는 저의 인생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부족한 저희의 인생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